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목적어에 의해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보고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단히 우리가 이제 기술을 연마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문장을 계속 접할 때마다 해석할 때마다 계속해서 목적어들을 파악해내고 분석해 나가는 능력을 기른다면 결코 어렵지 않게 이제 전체 문장의 독해까지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제 위치를 벗어난 목적어입니다. 뭐 말만 딱 들어도 아, 있어야 할 위치에 없다 이 느낌이 오시죠? 자, 여기에 보면 강조를 위해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거나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무엇이 이제 삽입이 되거나 또는 보어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이 목적어가 길 때는 서로의 위치가 교체되기도 한다 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lot of changes we can observe, but some of them are not accepted by our brain right away.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Can observe, 그리고 are not accepted 가 되겠네요. 자, 물론 이 동사가 있으면 앞에 가서 주어 있지만 지금 딱 보니까 changes나 a lot도 명사고 we도 명사예요. 그러면 명사는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중복돼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동격. 뭐 예를 들어서 we Korean.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뜻으로는 쓸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we can observe.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 근데 observe 이건 뒤에 목적어를 받는 타동사죠. 근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바로 앞에가 있네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 도치라고 하고 주로 이런 도치는 강조를 위해서 쓰죠.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만 but 하지만 som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는 are not accepted 인식이 바로 되지 않아요. by our brain 우리의 뇌에 의해서 바로 인지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right away는 바로란 뜻이고 그래서 다시 해석의 순서를 좀 정해보면 우리는 많은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바로 우리의 뇌에 의해서 인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e introduced to Europeans a new way of counting and doing math using what are now called Arabic numerals. 동사 살펴볼까요? introduced 그리고 are called가 되겠네요. 자, 그가 죄송합니다. 그가 introduced 뭔가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To Europeans, 유럽 사람들에게. 자, 근데 목적어가 없죠. 그가 뭘 소개했어요? 네, 없네요. 아, 그럼 뭔가 뒤로 넘어간 거야. 이게 a new way of counting 계산하는 법과 doing math 수학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을 소개했다라는 거죠. 자, 얘 왜 뒤로 보냈을까요? 명백히 누가 봐도 이 괄호 치는 목적어인데 그지? European을 먼저 흡수하고 좀 긴 설명을 뒤로 빼려는 거죠. 아, 뭐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유러피안들에게 이걸 소개했구나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찍, 대시 이렇게 하이픈이 나오면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사용해서 무엇을 이용한 새로운 수학과 셈이었냐? 그게 바로 what are now called 지금 불리우는 뭐라고? 예. 아라비안 숫자라고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리우는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셈과 수학을 유럽 사람들에게 소개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한 번 더 다질게요.
he 그는 오늘날 아라비안 숫자라고 now called are called 불리우는 것을 사용해서 이용한 새로운 셈과 수학 방식을 유럽 사람들에게 마무리 동사 네, 소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people would consider unfair an economy in which some individuals are super rich while others are extremely poor. 자, 동사는 would consider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긴다는 거죠. consider. 근데 무엇을 여겨요? unfair. 불공평을 여겨요? 이 말이 안 되죠.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 보어고. 아, 목적어가 뒤로 빠져나오겠네요. 그죠? an economy. 자, 어떤 경제라는 것을 불공평하게 여긴다라는 건데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죠? 경제는 경제인데 어떤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in which가 있죠. 예, 이거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에 이제 전치사 붙었으니까 관계부사로 봐도 되고요. 이제 특히 where 같은 녀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개인들이 are super rich, 매우 부자예요. 그죠? 근데 while은 한편, 반면 또는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은 are extremely poor, 아주 아주 가난합니다. 그죠? 매우 매우 가난한 반면, 반면이 낫겠네요. 그래서 해석을 이제 돌려보면 어떤 개인들은 매우 부자고 반면 외 다른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그런 경제가 불공평하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긴다라는 해석이 되겠네요. 자, 순차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어 던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주어 먼저 던지겠죠. 어떤 개인들은 매우 부자인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한 그런 경제를 불공평하다고 여깁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을 이제 패턴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은 역시 강조를 위한 거죠. 강조를 위해서 이 목적어 자리가 앞으로 도치가 됐어요. 그죠? 자, 두 번째 패턴은 여기에서 이제 목적어가 원래 뒤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 two Europeans라는 전치사의 그 수식이 앞으로 먼저 나왔죠. 왜? 이 설명이 너무 기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뀔 수 있다. 수식과 또는 수식이 삽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pattern 3는 이 5형식 문장인데 문장에서 역시도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누가 먼저 올 수 있다? 예, 보어가 앞으로 먼저 올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그 제 위치를 벗어난 목적어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예문들을 푸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교실에서 만날 때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지금 4월 6일에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비대면 수업을 할지 또는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게 지속될지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에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숙제라든지 진도에 대한 건
이제 제가 앞으로 카페를 통해서 계속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중에 아직 가입 안 한 친구들 있으면 빨리 가입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지난 영상들도 부지런히 보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